네, 장 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대장 TV를 즐겨 보십니까? 그럼요. 당연한 겁니까? 네. 네. 제가 마린 스위치예요. 마린. 스윗. 아, 마린 수인님.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자주 들었는데 오늘 책 샀냐고 여쭤보셔서 책 샀다고. 아, 오늘 책 사셨죠? 아, 네네. 예. 열심히 보시고, 네. 주변 분들한테, 네. 안 사신 분들 계시면, 네. 압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돈 15,000원 그 아까워서 투자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요. 예. 자, 좋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아, 저희가 서울숲 푸르주 2차 23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세입자가 퇴거해서 지금 빈집이에요. 네. 세입자가 자진 퇴거를 했다. 이거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요즘 시기에. 위로금을 조금 아, 줬고, 위로금 얼마나 주셨을까요? 궁금하네요. 거의 월세여서, 예. 예, 좀 700만 원으로. 오, 야, 쿨하게, 그냥, 예. 그래서 남편이 일을 저질러서 예. 세입자가 급하게 이제 남편분이 일을 저질러 주셨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남편이 이제 세입자를 이제 내보냈죠. 아, 내보내셨고. 네. 네. 그래서 예. 이제 지난주에 퇴거를 해서 빈집인데 저희가 그 생활권이 평택이에요. 네. 그래서 평택 소사벌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아, 평택 소사벌에는 전세로. 네. 예. 혹시 그럼 뭐 삼성 다니시나 보죠? 예. 아니고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한번 네네네. 찔러봤습니다. 네, 잘 예. 찔러셨어요. 예.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전세 만기거든요, 봄에. 그런데 이제 예. 평택도 집값이 이제 두 차례 정도 뛴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전세금도 이제 올라서 예. 그러면 저희가 서울집을 팔고 이 소사벌에 집을 사야 할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액이 많이 남는데 그 네. 많이 남는 금액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그냥 서울집을 팔아버리면 저희 자산이 쪼그라들까 봐 겁이 나고 네. 그다음에 서울집을 그냥 뭐 반전세나 전세로 돌린 후에 네. 평택집을 매수하는 게 나은지 네. 그러면 저희가 이주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예. 보유세나 이런 부분이 좀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에 들어가서 살 일이 없어요. 들어가 살 일이 없는데 그냥 투자로 해서 사 놓으셨나 보죠. 프로죠 2차. 네, 그냥 꽤 오래전에 그냥 사서 계속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월세가 나와서 그냥 보유를 네. 했던 꽤 거거든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네, 2014년? 뭐, 이렇게 거주 요건이 없을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그냥 이때 그때 얼마 주고 주고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3억 8천 그게 조합원 물건이었어요. 야, 3억 8천이면 주었죠, 주었. 예. 네, 그래서 꽤 오래 가지고 지금 있어서 현재는 15억? 네. 네, 그래서 시세 차익을 한번 이제 실현을 하고 네.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잘 자, 모르겠으니까. 일단은요. 입지를 보기 전에요. 지도를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세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그 거주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에 주어지는 9억 이하는 이제 비과세고 아마 이게 이제 법이 12억까지 비과세가 되고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바뀌면. 그다음에 그 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의 40%, 보유의 40%인데, 거주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상당 부분 이 시세 차익이 거의 뭐한 12억 정도,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 만약에 소사벌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를 사면은, 자, 법이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상에 보시면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이 바뀐다는 그 영상 보셨어요? 제가 올린 거? 네, 그거를 봤거든요. 그러면 한 채를 더 사버리면, 한 채를 더 사, 2023년에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한 10여 년 가까이 보유한 게 무용 지물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택 소사벌이 뭐 1억 2억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 서울숲 뿌리죠. 금호동에 있는 거잖아요. 네, 2차. 네. 예. 여기는 네. 이 한강 조망이 나오나요? 사이 조망이에요. 사이 조망. 네. 한강 요만큼 나오는군요. 이렇게 이렇게. 네, 건물 사이로 건물 사이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나오는군요. 네. 예. 한강 조망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금호동은 동호대교라든지 옆에 뭐 성수대교라든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네. 다리 하나만 이렇게 건너면 네. 강남이잖아요. 네. 이건 정말 그 제가 볼 때 이걸 팔고서 네. 이걸 팔고서 뭐 이걸 전세 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소사발 지구에서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으로서 좀 위험한 건 선택이고 보유 기간이 지금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걸 팔고 소사불로 간다. 네. 서울을 팔고 물론 이제 평택도 뭐 삼성전자가 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 반도체에서 밀리고 있어서 추가 투자를 한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소사불은 네. 이 소사불을 보시면 네. 여기 소사불이 거의 가격이 안 올랐죠. 아니요. 아니요. 최근에 오른 거예요. 최근에. 네, 작년부터. 예, 작년부터 거의 그 전에는 안 올랐어요. 그렇죠. 이 평택은 거의 이제 고덕신도시 위주로 많이 올랐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고덕신도시가 있고 평택 지재역 쪽에 아파트 여기가 이제 30평대가 네. 얼마 갑니까? 9억에서 이제 10억 가까이 갑니다. 지재역도 여기 이제 분양권이어서 그렇지 이게 이제 입주가 내년에 하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네. 근데 소사벌은 지금 5억대예요. 물론 이제 여기 평택 지재역까지 해서 서울 바로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여기는 삼성전자의 고용창출 계속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변이 이렇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있어요. 하지만 서울의 그 정말 알짜배기 아파트를 버리고서 이걸 산다? 저기 밖에 조금 전에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천둥 번개가 친다고 했는데 이 천둥 번개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거주 집은 영영 못 마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전세를 주고 집에 거기 들어 살면 좋은데 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네. 거기서 그 만약에 팔면 얼마 정도가 남을 수 있죠? 팔면 한 예. 2억, 한 12억 정도? 이걸 팔면 서울 제품은 좀 12억. 네. 평택에 계속 살아야 됩니까? 평택에 살아야 된다. 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고가 아파트 이제 비과세 요건이 12억으로 될지 뭐 9억으로 계속 갈지 이제 그거는 뭐 모르겠죠. 12억으로 한다고 하니까 12억 기준으로 볼 때 네. 그러면은 이제 보유라든지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12억 가지고 뭐 17, 8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네. 그래도 저는 그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기준을 이걸 팔고서 예 대출을 좀 받아서 내지는 뭐 전세를 주시거나 네. 지금 자꾸 세법이 바뀌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양도세가 많이 안 나온다면 털고 나서 새로 이렇게 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는 네. 사시다가 서울로 나중에 가게 되면 네.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네. 이자 좀 내시고 네. 네 지금 사놓자는 거죠. 더 올라가기 전에.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막 꼭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간에 이 서울을 지금 뭐 이제 사실 수 있다 그러면 네. 평택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지금 성동구라든지 이런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어찌게 됐든지 간에 네. 예, 예, 나중에 또 공급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네. 이 소사벌 지구가 뭐 핵심 지역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거기는 고덕이라는 곳이 있고 또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재역 쪽이 있고 소사벌은 그 후순위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뭐 전국이 어디든 많이 올라갈 때고 그렇기 때문에 소사벌 지구도 같이 올라간 게 있고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이 있고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눈팅만 했다, 귀팅만 했다 하지 마시고 이 적극적으로 채팅과 또 이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